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힘들겠지? 199, 350g, 1000원짜리 5개 들었는데 쓰려고 방금 깠다니까 좀 그런가? 개봉 회사에서 한번 써보니까 생일상 처음 받았는데 남자친구 아니 맞아 아무튼 아는 사람한테 생일상 처음 받아봐 완전 감동이다 진짜 감동이지 않아요? 완전 감동이다 진짜 나름 정말자 생일상 맛있게 먹게 미리 봤는데 행복해. 누구보다 코로나보다 토끼가 귀여운데 근데 키로 하나 어부 갑시다. 내 코에 다 이렇게 실파로 튀어나왔어. 넌 안 나왔니? 넌 입이 나왔구나. 그럼 너는? 너도 입이 나왔네. 네가 제일 귀엽다. 그만해. 딱히 요즘 인형들도 없었나 봐. 귀엽지 않을까봐 제 집에 있는 거야. 이 토끼 살까말 거 보면 별로 안 좋더니 또 귀여운 게 더 나왔네. 양도 너무 귀여워. 혹시 근데 이런 건 집에 둬봤자 절대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끝에는 이렇게 처음 보는 거 이러다 보니까 좋지 않아. 처음 보는 거 좋겠다. 페이퍼아트 공유 그런 건데 펜트하우스도 한번 해볼까? 재밌겠는데? 1000원밖에 안 해봤어. 어제랑 같은 책장. 서랍장 만들려고 보드로 샀는데, 컬러보드랑 1000원에 두 개 들어있는데요. 큰 거 살라 했더니 없어서, 전에 이따만 한 거 샀다가 또 못 만들었거든요. 너무 커갖고 불편해가지고. 딱 끊어도 크게 좀 작아져도 한번 만들어보고 도전해보려고. 점심시간 하루. 3,000원짜리인데 줄자도 있고 시침핀도 있고 클립도 있고 바늘도 있고 실도 있고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만족스럽고 그래서 이거 3,000원짜리인데 앞쪽에 있는 뚜껑도 너무 칼날이 안 다치라 클립도 같이 줘가지고 이렇게 4,000원 다행히 가성비다 진짜 대단하다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뒤집은 상태로 꿰맸어야 됐는데 너무 오랜만에 인형을 만들어봐가지고 망했어 뒤집어서 했어야 됐는데 스케치가 좀 남아갖고 이 상태로 이렇게 그냥 쓰려고 원래 이렇게 뒤집은 게 맞는데 나름 깔끔하게 잘 되지 않아 그리고 쓰레기 천 뜨겁게 바느질 하느라 힘들었어 한 두세 시간 걸렸나? 이 조그만한 것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바느질이 내가 못한다는 증거겠죠? 그렇겠죠? 아이고 쓰레기 버리고 쉬는 시간 실장님이 주셔가지고 완성품 손만 넣으면 되는 거 좀 먹고 할까? 내 선글이 눈물처럼 여기 남아있어서 귀여워 개봉제 이번에 카톤 시리즈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보면 커플 세트 같아 한짝에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혼자 어머니 좋아야겠다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방법 1, 2, 3, 4 다 나와있고 여기 다 나와 비밀 다 나와 그리고 이건 반해동인 것 같아 깔끔한데 1000원밖에 안 나와 너무 약해 자꾸 풀려가지고 접착제로 결국 마무리 접착제 너무 받았고 저 완성 여기 좀 엉성해 뒤에랑 배가 엉성해 나름 맘에 드는데 손목으로 만든 거야 이건 가위로 좀 잘라야겠다 점점 지저분해지는 느낌인데 저 파티션 회사에서 가져온 거라 가져오면서 무거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아이 힘들어 근데 되게 좋죠? 수혜용으로다가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오자마자 너무 피곤해가지고 정리를 못했어요. 그래도 좋다. 손이 아프고 리뷰를 못했는데 아크릴 뜨개실 이것도 고민형 만들려고 1,000원짜리 목도리용으로도 쓰고 가방으로 모자도 만들 수 있대요. 전 이제 고민형이나 만들려고요. 인형 만들고 나는 1,000원 주고 샀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 여러분 다이소가 진짜 크게 저질렀어요. 가죽 공예 진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짜잔은 수영 원단인데 5개 들어있는데요. 1,000원이에요 세상에. 이건 완전 다이소의 실수 아닙니까? 회사에서 받아온 거예요 이건? 산 거 아닙니다. 완전 다이소의 실수 아닌가요?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가죽이 1,000원이라니 5개씩이나 이거를 뜯으면 얼마나 될까요? 양이 뜯어보겠습니다. 양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음매양 말고요. 재미없죠? 저도 알아요. 근데 테이프가 아이 지저분해. 인형 테이프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깐다니까 좀 발음이 그러네. 어디로 뜯어야 될까요? 자 어디가 시작되는지 잘 못 찾겠어. 제가 어두운 깜깜한 눈인 건가요? 이빨로 뜯어볼까요? 가죽 냄새나. 그리고 도구를 써 가위를 자른 알로. 이렇게 해서, 양도 꽤 많거든요? 그냥 체크할 정도면 만들 수 있으니까, 다섯 개를. 초이스가지고, 인성적으로는 제일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저 가족분 같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완전 짱이에요. 다섯 개씩 이렇게 이거 다른 색도 있는 걸 사왔거든요. 이거 뜯었잖아요. 2,000원 가족을 진짜 봄을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요. 비싼 가족을 2,000원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완전 대단해요. 한국의 다이소. 수익은 한 이렇게 나면 2,000원이에요. 완전 꿀팁. 과자는 이제는 빼내고 과자도 빼내고 디자인 너무 예뻐. 여기다가 코스터도 하나주고 사이즈가 조금 안 맞긴 한데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이즈가 잘 안 맞네요. 여기다가 가죽을 꺼내서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오늘 산 반지꼬리 얘도 넣어주고요. 가구는 딱 쓰려고 그랬고 직접 만들어요. 이게 단추인데 이거 1,000원이에요 근데 30개나 들어있거든요. 약 30개? 옆에인가 볼까요? 1,000원밖에 안 하는데 단추를 쓸 수 있어요. 이거 한 이유가 네. 고민형 문다라 정도로 잡아버려요. 이 옷이 끈으로 된 게 아니고 이게 짱짱이 단축에서는 중량으로 기준하고 있어. 휴시는 개수가 적거나 많수가 있대요. 중량 개수 치는구나. 그럼 몇 개인지 봅시다. 할 때마다 개수가 달라진다는 건데 제 거는 옆에들었나 별로 찍기 힘들어. 이렇게 밀봉이 돼있어가지고 한 손을 뜯기 힘들어. 뚜껑을 열었고 하나 담아둬요.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8, 29, 30. 저는 딱 30개 되어있네요. 중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적혀있었는데 저는 딱 30개 적혀있는데 그대로 왔어요. 운이 좋구만. 더 적을 수 있다고 했는데 더 많은 문화가 왔으니까. 얘는 약 50개래요. 얘도 좀 그 인형 눈을 만들려고 사온 거라 무게를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얘도 적혀있는 게 셔츠와 단추들. 얘는 50개 있다 그랬거든요. 50개 있나 한번 볼까. 5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개, 딱 50개 들어있어요, 얘도. 아이고, 개수 딱 맞게 들어있다. 난 눈이 두 배로 좋은가 봐. 단추 부자가 되었어요. 생각하는 단추 부자가 되었는데, 정리하는 메뉴보다 정리하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거 좀 살까 생각 중이에요. 이 원단에, 천원단도, 이것도 이제, 적어뒀다가 나중에 또 쓸 거니까 잘 보관해서 말아줍니다. 또 뭘로 쓸까? 인형을 똑같은 손으로 또 만들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고민이 됩니다. 언젠가 쓰겠죠? 그래서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아크릴실도 펄실 가위로 짧게 천 원이지만 얍 가위로 잘라서 찢어버려.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니다 여기다 넣어주고 얘를 껴줍시다. 그리고 반씩 여기다 꽂으면 그다음에 나중에 이런 휴대용이랑 상관없긴 한데 강아지용 패션은 너무 귀엽죠. 내가 인형이 써준 거 인형이 씌워주면 사왔습니다. 하트 모양 선글라스가 없고 그림이 너무 귀여워. 선구리가 없어가지고 플랜드는 여전히 적합한 사이즈라 그래서 나중에 인형 생기거나 집에 있는 인형에다 씌워주려고 하나 사왔어요. 너무 귀엽죠? 오늘 이거 이제 수혜용 원단하고는 이것저것 도구랑 해서 오늘 며칠은 전에 썼던 리뷰예요. 이게 동영상이 짧아 보여도 한 2-3일 이렇게 찍은 거거든요. 제가 사면서 쓰면서 직접.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거 가져왔어야 됐는데 그 우드락 같은 거 오늘 산 거 가져왔어야 됐는데 그래야 집에서 막 서랍장이라도 만들고 그러지. 회사에 두고 왔어. 아 이제 건망치 엄청 좋아. 어쨌든 간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영상을 올렸고 꿀템들 많이 모아놨고 저도 등돈만 한 만원 넘어갈 것 같아요. 기본은 3-4만원 들어왔지 않았을까. 영상 찍으면서 어쨌든 간에 요즘에 돈도 많이 알렸지만 행복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파티션 위에다 올려줄게요. 수혜용으로 쓸 거. 장난감 정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수혜용 바구니가 아니라서